MBC를 토대로 처음에 시작해서 네, 많이 했고 그랬는데 참 한 획을 그었다 그러면은 또 그 올드미스 다이어리 나를 제일 잘 표현한 건 올드미스 다이어리 진짜 내가 뛰어나가서 한 것 같아. 나는 그리고 그 소주 쓸 때 하나하나 할 때 어머 좀 이건 나야 뜨면서 빠져서 했기 때문에 시베리아 불판에서 얼어 죽으려고 같은 십장생 살짝 나왔지만 진짜 이게 너무 찰지고 욕을 저렇게 욕인데도 욕같지 않게 저렇게 표현한다는 게 사실 그 쉬운 게 아닌데 거의 그 처음이었을 거예요 드라마라도. 그 당시 연습을 좀 많이 하셨나요 선생님? 아니면 네. 좀 익숙하셨어요? 아니면 좀 연습을 욕, 많이? 욕은 내 익숙하지. 아니 그냥 이렇게 나도 싸우면서 욕은 해본 적이 없어. 근데 이제 우리들끼리 이렇게 친하면 야 연연아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애교처럼은 욕을 곧잘해. 아 그래서 내가 안나면 혹시 한번 저기를 저희가 한번 좀 풀어주세요. 했으니까 이제 그건 이제 그만하라. 아이고 참. 또 해봐. 나 못 봤어. 나도 못 봤어. 욕이라는 건 말이다. 이렇게 할까보다. 그렇게 해봐. 욕이라는 건 말이다. 염병, 땀병. 가슴에 속병 걸려가지고 땀통이 끊어지면 죽는 거고 그대로 살아야 사는 거야. 이 시에리아 벌판에서. 너는 축장생 같은 염병, 땀병이 그냥 아주 그냥 땀통 끊어지면 끝나는 거야. 그냥 뭐. 마지막. 욕을 하기가 싫어 지금 괜히 우아한 척하고 있어. 우아한 버전 들어봐야죠. 나는 우아하고는 거리는 먼 줄 알아. 근데 그건 뭐 어쩔 수 없는 거고 살다 보면 누구는 뭐 다 짐승처럼 이렇게 그냥 흘러가는 대로 살았지. 오늘 토크가 어쩔 땐 저희와 같이 있고 어쩔 땐 네 분만 있고 너무너무 토크예요. 흥미롭네요. 흥미롭네. 계획하고 사나 흘러가는 대로 그냥 짐승처럼 따라가 보니까 여기까지 왔지. 여기까지 왔지. 우리 랩이 다른 게 아니더라고. 맞아요. 네, 그 맞아요. 농부들도 그렇고 혼자서 뭐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뭐 신고 이런 거 다 랩이야. 맞아요. 맞아요. 자기 한을 풀어내는 게 랩이야. 근데 맞습니다. 이제 그게 템포에다 뭐에다 지금 다른 거서. 나보고 그 랩 하자고 그래서 언니가 난 했나? 너도 괜찮을 것 같은데. 언니 난 못해 그런 거. 그러니까 나도 그거 하자 그냥. 그런데 나중에 보니까 언니 하는 거야. 어머 진짜 저 언니 진짜로 참. 재능, 재능 아니었고, 나 진짜 안 한다고 그랬어. 내가 뭘 알아. 너무 몰라. 아침에 고백인데. 너무 아니야. 근데 김수미 씨가 언니 그냥 놀면 되는 거야. 뭐 어쩌고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더라고. 그리고 저는 쏙 빠지고 나만 했잖아. 그런 사람이 생겨서. 그런데 걔가 하면 더 잘하고 걔가 더 끌어나갔겠지. 그랬는데. 근데 언니는 노래도 되거든. 노래를 너무 잘해. 아, 노래가 일단 기본적으로 너무 잘해. 노래를 잘하는 거는 아니고 내가 좋아하는 거야. 아니, 잘 애창곡이었다. 그리고 목소리도 참 예뻐요. 예쁘잖아. 아, 너 어떤 노래입니까? 귀여워. 끼끼거리고 함께 해봐. 오케이. 오케이. 여자 인생. 여자 인생. 시작 먼저 가르쳐줘. 그러다가 해볼까? 해볼까? 아니, 노래 안 해. 정말 안 해.
아니 얘는 무용 출신. 아, 어쩐지. 아니 선생님이 다르시더라고요. 그냥이 아니고 이렇게 탁 해서 이 동작이요. 옵션이야. 우리는 네 사람이 아니면 안 돼.